그러니까 일단 오키나와 전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미국이든 일본이든 태평양 전쟁을 해오면서 쌓였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하우의 집약체가 여기서 펼쳐지게 됩니다. 저기서 핵심 타겟은 슈리성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구릉, 능선, 고지들이 횡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일본군의 피해가 훨씬 더 크긴 했지만 4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4월 8일부터 14일까지 24군단은 3천여 명의 사상자를 여기서 내게 됩니다. 연대 하나가 뭐가 없어. 그렇죠. 예. 네. 미국은요, 여지껏 미드웨이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일본에게 골칫덩어리다라는 정도의 반격을 당한 적은 있지만 항상 공세 일로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덜컥 하고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럼 뜨거워하고서는 더 숨으면 미국으로서는 골치 아픈 상황인 건데 일단 미군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제 상황. 미군은 이제 4월 19일 시점에서 24군단 하지 군단장이 네. 하지가 네, 하지. 드디어 네, 하지. 네. 네. 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ROTC 출신의 네, 네. 우리 맞습니다. 하지가 여기서 나오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니까 네. 여기에 새로운 사단을 하나 더 넣습니다. 27사단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27사단이 서쪽, 96사단이 중앙, 7사단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해서 진격하겠다는 군단급 공세를 펼칩니다. 네. 그래서 이때 계획은 뭐였냐면 엄청난 화력을 퍼부어가지고 이 군단급 공세로 슈리성까지 함락시켜버리겠다. 그래서 공격 개시 전에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을 퍼붓습니다. 네. 근데 막상 딱 전투를 해보니까 여전히 일본군은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준비 공격 준비 사격이 정말 어마어마한 화력을 부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그 한 가지 예가 뭐냐면 미군이 이제 전차가 막힌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 27사단이 이제 지금 새롭게 투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카카스 능선을 뚫기 위해서 전차 대대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30대의 전차를 이제 기동을 시켜요. 그래서 5번 도로로 이렇게 가가지고 카카스 능선의 측후방 쪽으로 우리가 전차를 보내겠다. 네. 그래서 일본군의 저항을 조금 완화시키겠다 이런 네. 작전으로 갔는데 전차가 막힙니다. 왜요? 일단 일본군은 어디에 있어요? 고지 쪽에 있잖아요. 네, 잘 보이는구나. 네, 전차를 멀리서부터 오고 있구나. 게다가 일본군이 이때 대전차 지뢰 99식을 잘 매설을 미리미리 해놓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또 뭘 했냐면 기관총이나 박격포 사격으로 통상 전차 옆에는 누가 따라다니냐면 보병이 함께 이동을 하는데 네. 그 보병을 사격하다 보니까 보병이 도망쳐버립니다. 결국에는 전차가 단독으로 우리가 일본군 진지를 강행 돌파하겠다. 5번 도로를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지뢰에 의해서 첫 전차가 파괴가 되고 어허. 뒤에 있는 전차들이 멈추게 되고 불도저 같잖아요. 아, 앞에 멈춰있는 전차를 불도저로 밀기니까. 근데 저 카카주 능선 넘어서는 또 이제 하천 같은 게 되고 있었는데 이 하천이 되게 네네. 깊어요. 네. 그래갖고 교통로 이외에는 한번 전차가 들어가면은 이 반대쪽 사면을 기어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공격로가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길목 길목마다 나름 대전차 공격조를 잘 숨겨놔요. 그래서 멈추면은 그걸로 이제 바로 공격을 해서 미국 전차가 계속 격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일 전투에서 무려 22대를 잃게 돼요. 30대를 투입했어. 사실 다 잃었네. 거의 다 잃었죠. 거기 대전차포도 예전에 일본이 쓰던 대전차포가 아니었었어요. 예전까지 뭐 일본군 대전차포 하면 37mm 썼었는데 이번에는 99식 대전차포라고 해서 88mm짜리예요. 네. 이게 예전에 그 중일 전쟁할 때 국부군이 쓰고 있던 88mm 해군용포를 노획하거든요. 그걸 카피를 해요. 그래서 카피를 해서 그걸 대공포로 썼는데 대공포를 만들면서 철갑탄까지 같이 만들었어요. 대전차 전투를 상정을 해서 그것을 여기서 써먹은 거죠. 근데 역시 88mm는 그러니까 구경이 크다 보니까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 일본군도 굉장히 자신감을 가져요. 여기서. 사이판에서 일본군 전차 왔을 때 미군이 병장 샷 쐈잖아. 와, 그러니까 진짜로 그때 당한 서름을 여기서 톡톡이 갚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셔먼 전차가 명성의 스크래치를 좀 잇게 된 부분이 있고 근데 문제는 미군은 그렇게 파괴가 돼도 다음날 또 비슷한 수량의 전차가 투입이 됩니다. 그건 다르지 확실히.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전투를 하다 보면은.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기동전 같은 게 이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은 결국 미군 입장에서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감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일본군 병력을 소모시켜서 2차 방어선으로 물러나게끔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혈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많이 입게 됐고 결국 일본이 이제 24일에 이 지점에서 철수를 하게 돼요. 병력을 뒤로 빼게 됩니다. 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본은 확실히 미국의 첫 단계 작전은 잘 막은 거예요. 다른 성과를 거둔 거죠. 본인들의 예상보다 더 이상으로. 한 달이요? 네, 한 달 동안. 네. 근데 그 일본군 동굴 요새를 포로 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전이 다른 작전이 있다면서요? 네, 포로는 이 요새들을 부수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네. 그런 동굴 요새를 부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구경 포나 한포 정도 돼야 이게 좀 먹힐까 말까고 지상에서 쏘는 이런 75mm 포나 뭐 105mm 정도 갖고는 도저히 씨가 안 먹히니까 전차들도 주 무장을 포가 아니라 화염방사기로 합니다. 이때 투입된 셔먼 전차들은 대부분 화염방사형이에요. 여기서 쓰인 방법이 그 유명한 블로우토치 앤 코크스크루 전술입니다. 우선 블로우토치입니다. 블로우토치는 저 화염방사형 셔먼 전차가 가서 화염방사기로 적 동굴 입구를 토치로 푹 분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 붙은 토치로 그 입구 안을 계속 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탱크가 이 입구가 뻥 쏘는 게 아니라 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 앞으로 신기하다. 화염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차가 못 가는 길이면 보병이 그러니까 공병 또는 보병이 가서 이거 가지고 가서 하고 저게 사정거리 한 76m예요. 이게 불 나가는 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능선 위에 있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못 갈 경우 태반이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보병이 화염방사를 메고 들어갔었어요. 네. 딱 지형이 대부분 저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민둥산 평평한데 고지가 높진 않아요. 저런데 저 안에 구석구석에 동굴진지가 있는 겁니다. 저 위에 지금 언덕 위에? 네, 화염방사전차가 동굴진지 쪽으로 접근을 해서 우와! 그 입구에다가 계속 불을 저렇게 쏟아 붓는 겁니다. 그럼 저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안에 유독가스가 쫙 퍼지면서 저 안에 있던 일본군들이 못 나오고 있겠죠. 그러면 누가 가느냐? 공병들. 이제 공병 폭파반이 갑니다. 그게 바로 콜크스크루죠. 네. 그러고서 세철 차지라고 하죠. 이렇게 폭약 주머니를 들고 가서 그 앞에 입구를 폭파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구가 무너지죠. 입구가 무너지면서 터지고 그 안에 다 갇혀 죽는 거죠. 그래서 질문입니다. 공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투 부대입니까 아니면 비전투 부대입니까? 공병이요? 예. 네. 비전투 부대. 아닙니다. 전투 부대입니다. 왜 화를 내요? 아니 봐보세요. 이렇게 전술해. 아 지금 저 그러면 불을 쏘고 했던 것들이 네. 공병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는 공병은 뭐 다리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전투에도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지금 저 부대가 뭘 썼어요? 폭약을 썼죠. 네. 폭약은 일반 보병 부대에서 다루기 힘들어요. 공병에서 다루고. 그래서 당시 오키나와는 육군의 20%가 공병일 정도로 공병의 역할이 중요한 코크스 스크루 그게 바로 공병이다. 엄청나게 잘 버텨내고 있는 일본군 일반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미국의 계획입니다. 1단계 계획 어찌해서 1단계는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죠. 맞습니다. 4월 말까지 일본군의 1차 방어선을 뚫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까지 24군단의 누적 피해가 너무나 컸어요. 남쪽으로 더 진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병력들이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10군 사령관 버크너가 직접 해병사단을 이때 투입을 합니다. 1해병사단이 투입이 됐고 또 77사단이 이때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96사단과 27사단은 전선에서 뒤로 밀게 되죠. 희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해병사단, 77사단, 그 다음에 7사단으로 이제 슈이성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2차 방어선 공격에 드디어 나서게 됩니다. 자, 오키나와 지상전 2단계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전투가 있습니다. 이미 영화로도 조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원장님의 시네박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이거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와. 아 근데 저는 말띠고 사자띠가 아니라서 해주시면 네. 됩니다. 여러분 개봉 박수입니다. 네. 네. 시네박스. 소고지라는 영화를 가지고 시네박을 한번 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후보에 이제 몇 개 올랐는데 이제 두 개를 받았죠. 근데 이 영화는 일단 저는 이제 연출을 했던 멜 깁슨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사실 멜 깁슨의 영화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게 지저스 크라이스트하고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영화인데 사실 굉장히
사료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고학의 여러 가지 발굴들, 인류학 고고학의 발굴들을 또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한 이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핵소고지를 보면서도 아, 정확히 이제 그 상황들을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려고 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봤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뭐 실망적이지 않도록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그런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세톱능선이라고 알려진 마에다 절벽, 네. 약 한 122m 높이가 되는 그 마에다 절벽을 미군이 이제 올라가서 점령을 하는 장면. 근데 거기가 이제 중산시대에 우라소의 성이라고 하는 큰 산성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보면 성이라는 게 뭐 이렇게 축조를 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도 동해안에 가가지고 동해안의 산성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여기가 산성벽입니다 하는데 보면은 그게 산성벽을 쌓은 게 아니고 네. 자연적으로 돼 있는 아~ 이 높은 각도의 절벽이 그냥 산성처럼 돼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자연적으로 있는 그런 절벽을 갖다가 지금 이제 산성으로 만든 거고 거기를 그렇게 절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세톱능선이다라고 또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투입된 부대, 그것도 이제 사실 이제 예비 부대가 투입이 된 거니까 굉장히 최근에 훈련을 받은, 그러니까 미군도 이제 피해가 커지니까 군이 모자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훈련 받은 병사들을 여기다 이제 바로 투입을 한 거고 그 부대가 이제 여기를 점령하는 과정을 이제 영화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도스 상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의 전투 과정도 굉장히 리얼하지만 사실 영화의 한 반 정도는 이 도스상병이라는 사람이 그 전선에 투입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시기에 미국 사회의 모습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기서 이제 모티브가 되는 게 이 집총 거부. 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할까요? 그런데 병역 거부가 아니고요. 병역을 스스로 가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이에요. 어? 그럼 이제 총은 잡지 않겠다는데 전방에서 싸우겠다. 나가겠다. 그럼 이게 뭐냐? 뭐요? 이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의 내용들을 네. 하고 딱 그것 때문에 이제 명령불복종으로 재판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아버지가 와서 탄원을 하면서 가게 됐고 그럼 내가 무엇으로 갈 것이냐? 네. 나는 의무병으로 가겠다. 아.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을 좀 구하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좀 그려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는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고 전투 장면도 리얼하다라고는 하지만 특유의 멜 깁슨의 영화가 보여주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미국 영화가 보여주는 특유의 또 화법, 아 뭔가 영웅의 탄생, 히어로물처럼 네. 네. 영웅의 탄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네. 이 우여곡절들을 스토리를 이렇게 좀 했는데 사실 멜 깁슨 영화는 별로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멜 깁슨 영화를 기대하면서 이 영화를 보는 건 좀 그렇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전투가 이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일본 분들은 진짜 괴물로 그렇죠. 그렸죠. 그렇죠. 이거 근데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 네. 실제 네. 이야기 그래서 바탕입니다. 진짜 총 안 들고 네. 왜 그냥 뛰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네. 들쳐매고 다시 돌아오고 했던 그 이야기죠? 네. 네. 그렇다면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자원입대를 했지만 총은 잡지 않겠다라는 네. 도스상병의 영적 이야기 핵소고지의 신진명 박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원장님께서 인문학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저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도에 보시면은 앞서 카카주 능선 지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게 마에다 능선입니다. 이걸 다시 넘어가야 되니까 미군 입장에서도 참 깝깝했던 것이죠.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앞에 있는 네. 해저드 하나 넘어갔는데 맞습니다. 엄청 벽이 높은 벙커가 하나 딱 있는 느낌. 맞습니다. 산 넘어 산 뭐 이런 그렇죠. 느낌. 네네. 그렇다고 높이가 아주 높은 건 아닌데 네. 과거의 산성의 유적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가파른 부분들이 있었고 돌아가기가 마땅치 않은 부분입니다. 네. 사실 고지전할 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아주 높은 것은 그런 고지로서의 전술적 가치가 또 없습니다. 네, 적당히 높으면서 화력 지원도 해주고 관측도 가능한 곳이 사실 좋은 고지입니다. 네. 방자 입장에서는.
미군은 어찌어찌해서 우라소의 성 유적지를 따라 올라갑니다. 하지만 당연히 올라가려고 치면은 저 반대쪽 사면에 있던 일본군들이 계속 반격을 해갖고 저 정면으로는 공격을 제대로 못하고 저 측면에 저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길이 있죠. 이게 국도 5호선 쪽이 약간 좀 야트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좀 더 밀어붙입니다만은 거기서도 당연히 일본군이 지뢰를 많이 깔아놓고 이제 포격을 퍼부어서 많이는 진격을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공격이 안 되니까 77사단이 여길 교대하러 들어온 거죠. 그리고 도수상병도 이 77사단 속입니다. 이 77사단이라고 하니까 이름은 되게 뭔가 행운이 있어 보이는데 77. 이 사단은 재밌는 사단입니다. 별명이 자유의 여신상 사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맨하탄 사단? 뉴욕 출신들. 그렇습니다. 여기는 뉴욕? 바로 뉴욕시에서 징집한 병사들로 이루어진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거의 다 뉴요커들입니다. 그러니까 뉴요커 사단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 전투복 이렇게 딱 하면 I love New York. 부대마크도 자유여신상. 부대마크는 자유여신상. 아, 부대마크 자유여신상. 네, 그래서 자유여신상 사단이었고요. 도수상병을 비롯해서 이쪽으로 교대돼서 새로 투입된 프레쉬한 사단을 이용을 해서 이 고지를 넘으려고 시도했습니다만은 반대쪽에서 역시 계속 치열하게 저항을 해갖고 이제 정면 돌파에는 또 실패를 합니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그 지금 모든 어떤 이 전략상 이제 미국이 우위인데 굳이 보병을 밀어서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전투를 하겠다라고 하면 보병들이 나와서 일본군 방어군들도 나와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뒤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영화에 보면 별로 그렇게 비행기의 지원을 못 받는데 실제로 못 받았나요? 비행기 지원을? 아니 항공기 지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밀린 거예요? 생각보다 항공기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통신이 좋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상부대하고 그러니까 전투기 편대하고 통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앞에 있는 고지를 설명을 하면 근접 지상 지원을 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지도를 펼쳐놓고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색깔 나는 연막탄을 앞에 던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거의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렌들리 파이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군 오폭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접 항공 지원이 그렇게 생각만큼 잘 안 돼요. 그래서 2차 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이 굉장히 생각했던 게 뭐냐면 효과적인 근접 지원 공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근접 공격을 전문으로 하는 항공기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대안으로 했던 게 헬기예요. 그래서 헬기가 병력 수송을 하다가 근접 항공 지원이 굉장히 이게 좋겠다. 좋네. 그래서 나름의 전투 실험도 이제 6.25 때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것들. 다시 말하면 일본군은 그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에 맞서서 나름 영리한 방법으로 싸우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나름의 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질리기한 그런 방법을 썼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지금 미군 보병대대는 우리 전차들의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점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군은 절대 내주면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에 누가 먼저 움직입니까? 바로 이때 일본군이 다시 먼저 움직입니다. 오. 일본군이 4월 때 총공격을 펼쳐서 한번 당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총공격을 시도합니다. 야하라 대좌 같은 사람들은 계속 지연전을 주장하지만은 이번에 발끈한 거는 저희가 소개드렸던 조 이사무 참모장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지연전하는 것도 좋은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냐. 일본도 좀 있으시는 겁니다. 가만히 저렇게 저항하고 있다가 저게 화염방사선 전차가 와서 우리 다 태워먹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되겠냐. 우리도 마침 미군이 병력도 교대했지만은 별 성과를 못 내고 적의 공격이 정지된 상태다. 이때 우리가 반격을 펼쳐갖고 적에게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총공격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령관, 우시지마 사령관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5월 4일에 총반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안 하던 짓을 해보기 시작해요. 그동안 동굴진지에 꽁꽁 잘 숨겨놨던 야포도 다 꺼냅니다. 꺼내요? 다시 지상진지로 꺼내갖고 왜냐하면 동굴 속에 숨으면 찔끔 쏘고 멈추고 찔끔 쏘고 멈추고 하니까 공격에 필요한 지속적인 화력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꺼내서 딱 위치 잡고 다시 후방에 있던 공격 부대들도 이제 지하 동굴 진지에서 나와서 딱 전선으로 돌격 준비하는 겁니다. 핵소위 있지 영화 보시면은 쫙 갔더니 일본군이 있어요. 막 쏘아져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으니까 바로 그게 이 5월 4일 총 반격을
묘사한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일본군의 입장에서 갔을 경우에 이걸 단순히 좀 무모한 결정이라고도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군이 다 깔려 있는 전제는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진다는 인식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야하라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항하자. 최대한 미군한테 출혈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 네. 있던 거고. 그게 일본군의 기본 목표 아니었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이사무 같은 대부분의 참모들이 공유하고 있던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약해지는데 미군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전투력의 절반 이상을 소모를 했다. 더 약해지기 전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찾자라는 논리인 거죠. 그리고 때마침 해군도 우리를 지원해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때의 반격은 대본영의 지시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좀 자발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고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더 이상 이런 처절한 고통을 느끼면서 전투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심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네. 일본군은 지금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일본군 역시 한계에 몰린 상황 그렇죠. 어떻게든 짜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계에 몰린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은 전투력이 어느 정도 보존이 있을 때 더 최후의 공격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게 저도요. 끝까지 버티면 결국은 지고 다 죽어. 네. 근데 대신 미국한테 최대한 피해는 많이 주겠다.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전체적인 이야기인 거고 이 일본군들한테는 그럼 우리는 살 방법이 하나도 없어? 야,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지금 반격해서 쟤네들을 우리가 뚫고 나가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 이런 상상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말에 참모들이 다 동의를 했고 특히 예하 지휘관들 경우에는 너무나 환호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사실 지휘관 입장에서는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공세 위주의 그 교육을 많이 받아왔고 사실. 그리고 지금 싸우는 게 사실 너무나 처절한 싸움이잖아요. 근데 제가 당시에 일본군이라도 이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 계속 맞아. 살 길이 없는 방법에서 근데 이거는 1%의 확률보다 낮을 수는 있지만 살 길은 사실 있어요 항복하면 그렇죠 그럼 항복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다 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어차피 진다는 사실 공유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자체가 제 말은 씨도 안 먹혔을 거예요 네, 네, 네. 처형당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괴물 일본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상황. 미국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란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작전을 과감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심지어 해상으로의 상륙도 기도합니다. 해군이 있어요, 지금? 해군은 없지만은 네. 대발동정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상륙 주정 같은 거. 네네네네. 큰 거룩배 모터 달려 있는 거. 과달카나 설명하실 때. 과달카나에서 보셨던. 그 해안선으로 몰래 그 먹을 거 나르던. 맞습니다. 네. 그걸 이용을 해서 육상으로 공격을 하면서 병력을 해안으로도 해서 적 후방에 침투시키는 양동작전이네? 그렇습니다 역상륙작전 마치 뭐 장사리 상륙작전 같은 딱 정확하네 네. 인천 상륙작전처럼 아주 깊은 곳은 아니지만 네. 바로 그 뒤쪽으로 가는 그 정도 작전까지도 같이 기획을 해요 네. 결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그렇죠 네. 거짓말처럼 질 것 같아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가지는 못하죠 거의 앞에까지 네 거의 네.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원래 핵소고지에서도 미군이 마이다 능선 위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거기서 또 진격을 못했지 저놈들을 저 능선 절벽으로 다 밀어내야지 라고 밀어붙였는데 노출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폭격이 떨어지고 이 해안으로 상륙하려던 주정들도 역시 금세 발각이 돼서 네. 그냥 다 침몰해버리고 그리고 애써 꺼내놨던 포들도 몇 발 쏘니까 아까 탐지했던 이 사운드 레인징 부대나 이런 관측 부대들이 재빨리 좌표 잡아서 웬일이야 쟤들 나와있다 하면서 전 군단 포병이 동원돼서 깨끗하게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하루에 한두 문 격파하기도 힘들었던 포들이 이틀 동안 거의 40문에서 50문 가까이를 잃습니다. 일본군이. 네. 그리고 딱 한 군데서만 일개 대대 정도만이 이제 조금 전진하는데 성공하는데 이 대대도 그 다음날 미국의 역습을 받아서 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때 32군에 남아있던 병력의 약 60%가 단 하루 만에 전멸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베트남 전쟁 때 구정공세 생각이 나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미군이 밀리는 게 텔레비에 공개가 돼가지고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났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당시 사이공에 있었던 이 미국 대사관이 막 이 베트콩들한테 점령이 되고 막 미국의 큰 위기였다고 하죠. 사실은
베트콩들이 그 당시에 자살 공격한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릴라들은 숨어서 싸워야 되는데 구정공세한다고 게릴라들이 다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정규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숨어 있을 만한 부대가 없어지니까 이건 거의 베트콩은 붕괴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작전들을 보면 그냥 하던 작전을 그냥 하면 되는데 야 이게 기회다라고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전체의 전투 전략 자체를 망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병력의 과반을 잃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본군은 퇴각을 해야 되는데 퇴각 때도 그냥 퇴각 안 했다면서요? 네, 뭐 일본군 특유의 이런 행동이 나오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은 철수를 하는데 네. 부상병들은 놔둬버려요. 부상병들. 부상병들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애들은 그냥 수류탄 하나 주고 그냥 알아서 자폭하라고 그러고 상체로 움직일 수 있는 병사들한테는 수류탄을 두 개씩 줘요. 그래서 한 발은 미군이 오면 던지고 나머지 한 발은 자폭하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들 말에 의하면 전원 옥세죠. 예, 전원 옥세. 네, 이 마에다 고지 관련된 수기들 중에서 제가 또 이상 기자님 얘기하신 거에 좀 덧붙이자면은 네. 진짜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위생병들이 이 부상병들에게 최후의 물이라는 걸 주고 갑니다. 최후의 물? 독약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양동이에다가 청산가리 풀어갖고 니들 미군이 오면은 이거 마시고 죽어라 하고 갔습니다. 의무병이요? 네. 퇴각할 때 데리고 가지 못하는 아군 동료들은 의무병이 남던가 군의관이 남던가에서 같이 항복하는 게 원래 인간적인 처사인데 대부분 유럽 군대가 그랬죠. 여기서는 위생병들이 청산가리 풀어서 이거 먹고 죽어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위생병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좀 뭉클했던 부분은 일본군 부상병들이 울더랍니다. 그때부터 막 이제 꺼이꺼이 하면서 우린 이제 진짜 죽는구나. 그래서 위생병들도 차마 마음이 약해져서 그 양동이를 걷어 차버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서로 알고 있는 거네요. 네. 때로는 영화보다 현실이 훨씬 더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 대반격으로 이게 말이 아이러니하지만 이해는 가시죠, 여러분? 대반격으로 미국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기세를 몰아붙여서 이제 네. 미군은 오키나와 전투를 끝내야겠죠? 네, 그러니까 화끈하게 하려고 5월 11일에는 북 오키나와 이제 공세를 다 마무리했던 6해병사단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무려 4개 사단으로 이제 남은 슈리성을 향해 진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도 요즘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순한 맛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본군이 여전히 처절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과반을 잃었는데? 네. 마에다 능선을 넘고 일본군이 네. 알아서 절반이 전사했는데도 네. 또 장애물이 남아있었던 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능선군이 또 있어요. 뭐 슈가루프 능선부터 시작을 해서 뭐 코니칼, 다케시, 뭐 초콜릿 드랍 뭐 이런 능선들이 있는데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의 원래 계획은 가운데 있는 두 개 능선으로 일본군을 고착을 시키고 좌우의 두 개 사단이 돌아서 일본군의 주력을 좀 포위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했는데 여기서 일본군이 저항을 또 하게 되고 한 해로 수가로프 능선 같은 경우는 무려 10차례 이제 고지를 뺏고 뺏기는 혈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미군이 겨우겨우 5월 22일까지는 이제 슈리선 주변 능선을 거의 다 뚫어내고 슈리선 코앞까지 왔는데 여기서 미군이 또 정지를 하게 됩니다. 뭐요?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겠다. 우리보다 일본이 장마가 먼저 시작하겠군요. 네. 네. 오키나와면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한 보름에서 한 달 차이 정도 나거든요. 네. 네. 그럼 오키나와는 한 두 달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6월 말쯤 온다고 생각하면 네. 거기는 이제 5월 내내 장마 기간. 지금쯤이겠네. 네, 이제 좀 있다가 지금이 한참이겠네. 네, 이제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차량의 이동은 전혀 불가능하고 사람의 이동도 거의 힘들고 특히 이제 전선의 병사들 입장에서는 제일 곤욕이 뭐냐면 일단 잠을 못 자요. 빗물 때문에. 왜 막사 같은 데서 자는 거 아니에요? 야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깔고 자거나 땅 파고 그냥... 자는데 참호에서 자야 되는데 피로가 엄청나게 누적되고 거기에 시체나 이제 오물 썩는 냄새들이 엄청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또 거기에 이제 간간이 떨어지는 일본군 폭격에 의해서 병사들은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면서 이때부터 엄청난 비참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키나와 전투는 일본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군의 입장에서도 진짜 미칠 수밖에 없는 전투를 굉장히 고통스러운 전투. 네, 화력을 진짜 많이 쏟아붓긴 했지만 싸우는 구조상 보병의 전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전투였고
아까도 이제 박사님 77사단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기존의 병력이 전투 손실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는 신병들의 비율이 높았던 전투입니다. 네. 그래서 미군 입장에서도 전투력 유지가 쉽지 않았던 전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병들이 들어오면은 신병들은 일본군보다 오히려 고참들을 더 무서워할 정도로 나름 군기와 사기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전투 피로도와 비전투 손실률은 어떤 전투에 비교해봤을 때 가장 사상 최고치의 손실률을 찍었을 정도로 힘들었던 전투가 사실 오키나와 전투. 그러니까 제가 이 오키나와 전투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네. 진흙탕에서 네. 미군 차가 네, 바퀴 막 네. 그 자리에서 돌리고 네. 그거 끄집어내고 안 돼가지고서는 소를 이용해가지고 달구지로 막 나르고 이런 장면들이 와. 나와요. 네.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진흙탕 속에서 작전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단순히 싸우고 기동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제가 좀 들고 싶은 게 그 드라마 퍼시픽 주인공이기도 한 유진 슬레지의 네, 네. 수기가 있습니다. 미드 올드 브리드라는 수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 그냥 전진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기관총 상자를 이렇게 운반을 하는데 네. 상자 안에 탄약이 한 1,00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럼 상당히 무겁잖아요. 네. 근데 이 상자를 뭐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손가락을 하나 넣어서 드는 상자였어요. 네.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명이 결국 들어야 됐는데 네. 진흙탕이 있고 막 적의 포화가 막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가야 되는데 진흙탕 때문에 무릎까지 탁탁 꺼지면서 결국에는 병사들한테 기관총을 갖다 주고 오면은 이미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만큼 탄약 날라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힘든 전투였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런 참혹한 전투가 어디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 느낌은 1차 대전 말미에 그 참호전 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끔찍한 느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전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병사들의 고충이 커서 그런 면도 당연히 있겠지만 오키나와 전투에 임하는 미군의 작전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더디다, 느리다, 어떻게 보면 정말 1cm씩 전진한다 뭐 이런 느낌 들어요. 이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버크너가 계속 많이 공격을 받는 게 이 지나치게 신중하다 스타일이 좋게 얘기하면 뭐 차근차근 돌다리도 네.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지만은 너무 느리게 진행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뭐 참모들은 물론이고 다른 많은 지휘관들부터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해군이 이때 발끈하기 시작했어요. 해군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저희가 기쿠스이 작전을 설명드렸지만은 계속 가미가제들이 함정들을 때려 부수고 많은 희생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해군은 거대한 대양을 기동함대로 누비면서 적을 계속 타격하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 꼼짝없이 발이 묶여갖고 적의 공격을 받아내야 하는 거니까 거의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죠. 그래서 참다 못한 높으신 분들이 버크너를 찾아갑니다. 니미치였습니다. 니미치가 가요? 네. 이 사람 좋은 분이 버크너 직접 찾아갑니다. 니미치가 가서 야, 우리 지금 해군이 여기서 다 발이 묶여갖고 꼼짝없이 지금 가미가제 맞고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제발 좀 작전 좀 빨리 끝내라. 가서 이렇게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크너가 여기서 이 말을 순순히 듣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는 우리 육군 작전 구역인데 육군 지휘관인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무리 니미츠 당신이 나보다 계급이 높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왜 월권을 하느냐 우리 메가도 장군님한테 확 이럴까? 막 이런 식으로 나서는 거죠. 그걸 말 안 했을 것 같아. 네, 그런 말 안 했지만은 속으로 그랬겠죠. 네, 속으로 네. 후시 하면서 이건 월권인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했죠. 전화는 했을 수 있어요. 아더 형 잘 있어? 아 그냥 속상 그냥 아유 별일 없어 하고 끊었을 수는 있지. 아니죠. 오늘따라 아버지 생각난다. 저는 보통 때 니미츠 같았으면 그 정도 얘기 듣고서 알았어 간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니미츠가 이번에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야, 너 이렇게 여기서 지지부진하는 동안 우리 해군은 하루에 배 한 척 반씩 잃고 있다. 구축함 많이 떨어졌지. 네, 그래서 막 얘기한 게 너 지금 당장 5일 내로 이 전선을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 불러와서 움직이게 만들겠어. 이렇게 엄폴로입니다. 날려버릴 거야? 얘기할 거야. 이런 얘기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버크너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거야? 그 이면엔 바로 이오지마 전투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도 아직 이오지마 전투가 다 종결되지 못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해병대 스타일로 막 밀어붙였더니
여기서도 큰 피해가 나고 있는 걸 딱 보면서 야 해병대식으로 저돌적으로 해서 큰 피해가 나면은 여론에 뒷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육군은 그렇게는 못 받아들인다. 니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나는 한 명이라도 우리 부하들을 더 살리면서 천천히 가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해군이나 해병대 입장에서는 발끈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야 육군만 사람이냐? 우리 해군도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네. 지금 현재 죽고 있다니까? 네. 뭐 이럴 거. 우리 지금 바다에서 죽고 있어. 오. 이때 니미츠랑 같이 갔던 인물이 또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유명한 벤더그리프트 장군이 또 같이 갔습니다. 벤더그리프트 장군은 뭐 과다카날에서 네. 제1해병사단을 이끌고 승리를 했고 이때는 해병대 사령관, 총사령관이 돼 있었는데 이 사람같이 저돌적인 스타일로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속으로는 정말 이 자식이 진짜 전술을 좀 알긴 알까? 알래스카에서 편한 데서 있다가 얘가 싸우는 걸 알까 하면서 엄청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까지는 또 면전에서 얘기를 못하고 대신에 역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해병대에게 제2해병사단이 지금 예비로 있다. 네가 허락만 해주면은 지금 저 제2해병사단을 저 일본군의 뒤통수를 돌아서 남쪽 해안에 상륙을 시키게 해줄게. 그 우리 처음부터 양동작전 했던데 네. 미나토가 이거야말로 진짜 인천상륙작전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뒤통수를 쳐보는 거야. 그러면 좀 빨리 끝나지 않겠니? 근데 버크너가 이것도 거부합니다. 왜? 야 그거 보고 못해줘. 지금 여기도 이렇게 탄약 많이 쓰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진창에 있는데 거기 상륙하면 그거 어떻게 다 보급하려고 그래? 하면서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 진짜 벤더그리프트가 정말 화가 나갖고 나중에 벤더그리프트가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킹한테 고자질합니다. 킹한테 가서 장군님 저의 버크너 만나봤는데 진짜 안 되겠는데요? 킹이 그때 굉장히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이래서 낙하산은 안 돼. 네. 결과적으로 보건대 많은 승리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네. 사실 아까 슈가도프 고지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날씨가 조금 좋았을 때 그때 만약에 미10군이 조금 더 희생을 무릅쓸 걸 감수하고 밀어붙였으면 그럼 그때 일본군 방어선이 뚫릴 수도 있었거든요. 이미 5월 4일 총공세에서 너무나 많은 전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지나치게 신중하게 하나하나 블로우터치 넣고 코크스크루 따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돌파 기회를 놓친 거죠. 그 다음에 거의 슈리성 남쪽까지 포위망을 완성한 상태에서 비가 오는 와중에 제2해병사단이 남쪽에 상륙을 했으면은 일본군이 빠져나가서 방어진지를 구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전쟁은 5월 달에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전투가. 그런데 오키나와에서 사실 출발하고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해군과 육군이 잘 협력해서 지금 전진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나름의 어떤 그런 다툼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이게 뭐 갈등이나 대립까지 갔던 건 아니고 비교적 협조가 잘 이루어진 전투가 또 오키나와 전투이기도 합니다. 뭐 니미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가 강했고 사실 해군 입장에서도 당시의 버크너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쉽진 않았어요. 네. 더 중요한 거는 버크너뿐만 아니라 당시 해군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지휘관들이 신중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오지마의 교훈을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 전투에 대하는 자세가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신중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상륙작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 편이 이때 과감하게 했으면 진짜 5월에 끝날 수 있었겠다라는 판단은 하긴 하지만 버크너 입장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미나토가 물론 해병이사단이 준비가 되어 있긴 했지만 상륙을 하기에는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해안폭이 대단히 좁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어쨌든 계속 방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1파가 상륙을 한다 하더라도 2파부터 해가지고 지원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네네. 전술적 고려 요소가 대단히 높았다. 즉 이거는 미군 입장에서는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미군 입장에서는 이 전투에서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군은 화력, 병력, 전투력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험은 사실 그런 게 부족한 입장에서 하이 리턴을 하기 위한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군은 굳이 확신할 수 없는 상륙작전을 했다가 2만 명의 병력을 날리느니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격하는 게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론 버크너가 뽑히는 과정에서 네. 정치적인 면도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버크너의 위치상 네. 후광이 너무 센데라는 느낌도 있지만 네.
그 결정만큼은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네. 자, 그러면 버크너 중장에 대해서 심소령이 평가한다면 인물 평가로? 양면적인 부분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아, 안 됩니다. 네. 밑밥 그런 식으로 네. 양쪽 다 깔아놓고 가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긍정적인 평가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평가는 리더십이 일단 뛰어났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선을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의 사기와 전투지를 진작을 시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지휘관의 모습은 기동전보다는 오히려 이런 진흙탕 싸움에서 더 빛을 발해요. 너무나 힘드니까 병사들이. 근데 지휘관이 나타나서 야 힘내 등 뚫어주고 이런 게 대단한 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 별명이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예, 이거는 뭐냐면 육군, 해군, 해병대를 다 아우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아. 물론 이런 갈등도 있었긴 했지만 오키나와 전투가 육군, 해군, 해병대가 다 같이 싸우는 전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버크너는 모두를 작전 통제해야 됐단 말이죠. 근데 버크너가 정말 모난 사람이었더라면 많은 불협화음이 생겼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두루두루 잘 지냈고 특히 10군의 참모진만 보더라도 해병대를 엄청나게 많이 배치를 해놓습니다, 해군과. 그 정도로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다. 특히 그 점에서 좀 잘 볼 필요가 뭐냐면 합동성이라는 게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이 함께 싸우는 게. 네. 실제로 미군 같은 경우는 이후에 많은 전쟁에서 안 됐던 게 바로 이 합동성입니다. 그래서 오죽해서 이게 안 되면 86년에 두 명의 상원 의원이 법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골드워터 니콜스 법이란 합동성을 오. 법으로 강제를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합동성이라는 것은 정말 잘 안 되는데 오키나와 전투에서만큼은 크게 불협화음이 없었고 오. 이게 잘 됐던 이유는 그 중심에는 버크너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버크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낼 수 있겠죠. 저도 뭐 버크너에 대해서 평가하자면 신중한 면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네. 재미있는 거는 반대쪽 야하나 참모도 나중에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네, 그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야하나 참모는 네. 자기 수기에서 버크너가 그런 식으로 신중하게 대처해서 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덕을 좀 봤다. 네. 아, 야하나가 평가한 버크너? 네. 네. 내가 이해는 하는데 네. 근데 사실 나 같았으면 저렇게 안 했다. 안 했을 텐데. 네. 그게 재밌더라고요. 네, 야, 요거 뒤에서 한 방 매기는 느낌이네. 네. 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버크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주로 작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지나치게 화력신봉주의자였다. 그러니까 안전을 너무 안전한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하나 따는 거에 집중한 나머지 전술만 이렇게 보는 나머지 숲을 못 보고 네. 나무만을 봤다는 거죠. 전략가적인 예. 면모가 부족했다는 그렇죠. 거죠. 지난 시간 저희 박원장의 역사 요만큼에서 예. 참 그 오키나와에 대해서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왜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 중심의 수리성 있잖아요. 네. 조금 기구한 성인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수차례 불이 탄 것 같아요 저희가. 아~ 뭐 14세기쯤에 만들어져가지고 아~ 1429년부터 450년 동안 류큐 왕국의 중심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몇 차례 화재가 일어나고 또 방치되었다가 다시 만들고 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도 이제 역사적 가치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1933년에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됩니다. 아 국보예요? 또 이거를 또 일본으로 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또 오키나와에서 인정해야 될 거는 또 일본의 역사를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2년 전인가요? NHK에서 네. 그 수리성 지하에 있는 참호를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했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정말 하나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게 중요한 궁궐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저 밑에 참호를 저렇게 팠을까? 이건 저 밑에 사령부 네. 참호를 판다는 거는 그냥 와서 때려주세요 그러면 네. 부숴주세요. 그러니까 실제 집중 포격의 대상이 됐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부서진 다음에 거의 30년 넘게 방치됐다가 이제 다시 복원을 시작을 했는데 2019년에 또 화재로 전소가 19년이요? 됐어요. 네, 얼마 전에. 오, 불과 얼마 안 됐네요? 네. 저기 전소되기 전에 가서 봤었어요. 네. 지금은 복원이 됐습니까? 복원하고 있는 거죠, 또. 아, 하고 있는 하지만 사실 국보, 보물 이런 것들은요. 나라가 있어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리성이 점령되기 직전입니다. 무려 20만 발의 포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잿더미가 되는 거죠. 완전 잿더미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군의 본격적인 포격이 시작되기 전에
지휘부하고 대다수의 병력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빠져나와서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여기에 5천여 명의 일본군 잔존 병력만 남는데 이들을 어떻게 됐을까요? 결상전하겠죠. 집단 자살합니다. 어? 네. 5천 명의 집단 자살. 스스로요? 이게 5천 명의 집단 자살인 건 전 도저히 뭐 숫자가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5천 명까지는 아니었고 한 2, 3천 명 되는데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거동할 수 없던 부상병들 대부분이었고요. 아까 청산가리 양동이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국의 1단계, 2단계 작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뭐 잔존 세력 소탕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그냥 끝이 아니라고요? 3단계인데요. 네. 네, 지금 슈리성이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네. 우시지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옥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슈리성을 빠져나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때부터는 그 5월의 반격의 실패 때문에 이제는 그 야하라가 작전을 주도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야하라의 의견대로 이제는 이제 키안반도라는 곳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군은 이 일대 산호초 동굴에서 그야말로 마지막 항전을 하게 되는 거고 미군은 그거를 소탕하는 이제 단계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22일부터 이제 일본이 거기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비가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본군이 또 민간인 복장으로 주로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일본군의 그 철수를 하는 그 징후가 파악하는 게 대단히 늦었고 그에 따라서 일본군의 피해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입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일본군은 6월 4일까지 철수를 해서 이제 남부 해안 지대에서 재정비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제 미군 입장에서는 키안과 오로쿠 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소탕해야 되는 이 단계가 됐는데 오로쿠 반도에서는 이미 해군의 기존의 부대들이 여기서 이미 장악을 하고 있었고 이제 키안 반도에서는 이제 32군이 최후의 방어선을 여기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천연 동굴 지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했는데 사실 2단계에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민간인들 또 지금 피난을 해서 계속 이쪽까지 내려온 거예요, 함께. 민간인은 왜 피난을 해요? 절반 이상이 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전투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그 휘말릴 때 미리 이렇게 피난을 내려온 거예요, 남쪽으로. 남쪽으로는 아직 미군이 진격을 못 해왔으니까 우리가 6.25 때 남쪽으로 피난 간 것처럼 민간인들 또 남쪽으로 계속 피난을 갔고 한포 사격으로 중간에 뭐 죽은 사람들도 꽤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이 일대에 미리 동굴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로 일본군도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동굴 속에서 피난민들과 군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군의 소탕 작전이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졌던 단계가 이 3단계입니다. 자, 네 명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전쟁, 오키나와 전투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두 가지 사례 중에 치비치리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한 140명 정도가 피신을 했는데 그중에서 89명이 사망을 했어요. 왜? 왜 갑자기요? 6월 21일 날 가이거가 이 카네다 공항 비행장에다가 승리의 깃발을 올려버린 거구나. 올려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나 대장으로 진급하나? 막 이런 느낌. 그게 조금 더 큰 차원입니다. 내가 끝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20여 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그 군정 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네. 수용소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 말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되잖아요. 전체가 한 40만 정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네네. 미군정이 있는 곳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제 통역 정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네.